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컬러 조색하는 방법을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무지개 염색, 뭐 프리즘,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좀 다양한 컬러들, 색감들 볼 수 있는 위주로 제가 오늘 시술을 해볼 거고요. 선생님들 좀 좋아하시는 애쉬 컬러, 저희 CA 클리어 애쉬 컬러를 함께 사용해서 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네요. 오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무지개 염색이랑 이제 애쉬 그레이 컬러를 네네. 하는 법을 맞아요. 보여주시는 거네요. 사실 이 무지개 염색할 때 저희가 원래 이제 매니큐어나 이런 걸로 많이 했었는데 이런 조정색으로도 무지개 염색 가능할까요? 네, 산성 컬러로도 가능해요. 두 개의 공통점은 이렇게 딱 보이는 컬러감, 직접 염료로는 이제 다 가능한데 산성 염모제를 쓰시면 굉장히 이제 진하게 들어가고 유지력도 좋은데 이제 뭐 다음번에 방문하셨을 때 컬러 체인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는 컬러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방문하셨을 때는 이제 좀 같이 빠져주셔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작업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칼리 염모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컨트롤러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원색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좀 탈색 베이스에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원색적인 느낌보다는 좀 파스텔한 느낌으로 채도를 조금 조절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짜봤는데 일단 1차색, 2차색 좀 다양한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컬러들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거, 이제 믹스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컨트롤러는 이렇게 클리어랑 섞어서 조절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클리어인 거죠? 네, 클리어는 하얀색 물감처럼 생겼는데 네. 클리어는 산성 염모제예요. 클리어만. 나머지는 이제 알칼리 염모제인데 클리어를 사용해서 제가 약재를 좀 흐리게 만들어 볼게요. 믹스를 하실 땐 클리어를 먼저 짜주신 다음에 믹스를 하셔야 양 조절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채도를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클리어로 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양이 또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연보라색 만들고 싶으시면 클리어를 섞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섞어볼게요. 그러면 흰색이랑 보라색을 섞었을 때 네, 연보라색이 나오는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베이스가 좀 어두운 색이랑 포인트를 들어가실 거면 이렇게 좀 원색적이고 강한 색감을 넣어주시고요. 작은 포인트를 들어가실 때도 좀 강한 색감이 예뻐요. 네, 이제 파스텔 베이스에 조금 밝은 염색이랑 하실 때는 이렇게 채도를 좀 조절해서 어울리는 컬러를 만들어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약간 좀 파스텔 톤. 네, 맞아요. 이런 색감 낼 때 이렇게 클리어를 꼭 섞어주는 게 좋네요. 네. 이거 꿀팁이다. 컨트롤러는 여기 이렇게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조정색 라인이에요. 네. 컨트롤러는 이렇게 컬러가 구성이 되어 있고 클리어, 산성 염모제고요. 여기는 이제 알칼리를 띄고 있는 직접 염료제를 사용하는 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기가 강한 고객님들의 붉은기를 강하게 잡아야 될 때는 여기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염모제에 그린을 믹스해서 들어가시면 좀 더 확실하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거진모의 붉은기를 잡을 때 이런 강한 보색 관계를 시술하실 때도 컨트롤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컨트롤러가 되게 좋은 효자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사키가 이번에 특허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 저희가 다섯 개국에서 암모니아 냄새를 잡아주는 효과에 대한 특허를 다섯 개국에서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사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이렇게 새로 나왔어요. 가이드북 안에는 이제 교육을 굳이 받지 않으셔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숙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사키 이런 인스타그램, 밴드, 이런 QR이 돼 있어서 이쪽으로 바로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차트 나와 있고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거 참고하시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지금까지 유튜브 촬영했던 요것도 이제 QR로 돼 있어서 바로 연동이 저희도 있네요. 네, 너무 좋아요. 그로잉. 네. 그리고 여기도 한번 제가 QR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레시피 참고하실 때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BA가 궁금해 하실 때 갑자기 이제 밴드나 이런 데서 좀 찾기 힘드시면 여기서 QR에서
바로 넘어가시면 뭐 BA 이렇게 클릭하시면 BA를 활용한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술하는 과정이랑 결과 사진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이거 레시피북 저희 영업사원분들께 요청하면 아마 드릴 거예요. 이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사키는 제가 보면 되게 디자이너 입장에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지개 염색 이제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무지개 염색과 이제 애쉬 그레이 하는 법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무지개 염색은 이제 조정색으로 이제 색깔을 들어가는 거고, 그럼 애쉬 그레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늘 9CA와 11CA, 저희 인기 굉장히 많은 클리어 애쉬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 탈색이 굉장히 많이 빼있는 상태라서 뿌리 쪽이 아무래도 조금 어색하게 나올 수 있어요. 두피의 열 때문에 아니면 덜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뿌리 쪽은 9CA로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아래쪽은 11CA 써서 이렇게 결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PPT를 섞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탈색 베이스 같은 경우에 약제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손상도도 굉장히 크고 골고루 도포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PPT 섞어서 사용하시면 손상도 줄이실 수 있고 발림이나 도포 좀 얼룩을 좀 줄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일제에 10% 정도 섞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색깔 되게 잘 나왔는데요? 예쁘죠? 네. 이거는 베이스가 어느 정도였어요? 한 19레벨 정도에서 보색을 잡아놔서 굉장히 깨끗한 베이스였어요. 이런 포인트 염색을 하실 때는요, 베이스가 깨끗할수록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표현이 돼서 최대한 사전 작업을 잘 해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무지개 염색으로 굉장히 화려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좀 다양한 컬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좀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색감으로 조색을 하셔서 이어링 포인트 들어가셔도 좋고 시크릿 투톤이라든지 다양한 활용도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많이 배운 게, 원래 저희가 그런 무지개 염색할 때는 산성 매니큐어나 뭐 매니패닉이나 이런 걸 많이 썼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조정색으로도 이렇게 되게 선명한 색깔이 가능하다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꿀팁 너무 감사히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계속 보여주실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끝.